음주운전을 해도 대기 발령이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예전 이런 비슷한 상황이 터지니까 바로 직권 면직을 지시했고 언론들은 실명도 오픈했습니다. 강기훈이 정권 실세니까 그런 겁니까? 마치 이건 그 용산에 그분이 음주운전 한번 한 거 가지고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운전을 하냐? 라고 격노하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가운데 용산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특종 전문 기자가 취재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했던 얘기가 딱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뭐였냐면 초반부터 도이치모터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사안들 있잖아요. 네. 이 사안들을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빠르게 정리하지 못했는가. 조사도 자기들이 별로 혐의가 없다고 하면 빨리 조사받고 끝내는 그렇죠. 자기 말대로라면 네. 조기에 종식을 시켜야 그렇죠. 논란을 종식시켜야 그 윤석열의 국정운영 동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 여사 이미지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야, 대통령실이라는 그 권력 어떤 음모랑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실 사정을 잘하는 분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컨트롤을 할 사람이 없어서 결정을 못 해갖고 시간이 끌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도 있고요. 그 왜? 판단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있고. 그런데. 네. 근데 그 분들이 다 판단을 못 한대요. 아, 김건희 눈치 보느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그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네,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특가 제품보다 더 속 시원한 발언입니다.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전당대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노골적으로 밀어올리고 또 찍어내려도 김기현 때와 다르게 한동훈이 압도적입니다. 이건 지지층이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윤석열과 김건희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국집 내부의 돈은 재나는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네. 한동훈의 이런 태도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직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네. 한동훈의 별명, 최근 별명 한교환. 아. 이야. 올해가 좀 못한다. 한교환. 네, 그래서 올해 못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한켠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의 친윤들은 한동훈 6개월 못 버텨. 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한동훈 캠프 쪽에서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끌어낼 건데. 당장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나 대표 되고. 내 최고위원 3명 집어넣고 그러면 니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거예요. 뭐 무슨 보궐선거에서 진다. 뭐 그리고 10월 보궐에 진다. 4월 보궐에 진다. 지면 뭐. 내 책임이야? 윤석열이 잘못한 걸? 버티면 끌어낼 수 없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문제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러면 재의결, 표결 때 꿀잼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건이 전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KT는 02800-7070 번호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전화번호는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윤석열 또는 김건희 두 사람이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 타임라인을 보면 11시 9분 이때는 윤두창이 안보실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 중인 안보실장에게 윤석열이 전화를 할 리가 없죠. 두창이가 앞에 있는데 회의실에서 일어나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누가 했겠습니까?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전방위적으로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종호의 오더를 받아 압력을 넣은 것이고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전혀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죠.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로 인해 그들의 권력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좋은 상품들 특가로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